여러분, 안녕하세요. 귀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호보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판 테스트 빈칸 채우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81번, 치매 식사 제공. 치매 대상자. 턱받이 하나요? 앞치마 하나요? 앞치마를 합니다. 흘리면 옷을 다 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한다. 사발이 아무래도 이렇게 볼이 깊으니까 밥을 떠먹기도 편하고요. 접시는 깨지니까 사발을 사용합니다. 색깔 있는 플라스틱 그릇. 뭔가 이렇게 좀 식욕을 돋가준다는 거예요. 또 약간 무거운 숟가락. 숟가락이 약간 무거우면 아... 내가 밥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줍니다. 침대상자 자기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걸 뭘 먹는지를 몰라요. 말기가 되면 밥만 먹고 반찬을 또못 먹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 준다. 졸려 하거나 초조해 한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영원히 제공하지 않나요? 상태가 좋아지면 제공해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또뭐 비교하죠? 양치를 거부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안 합니까? 쉬었다 합니까? 그냥 시킵니다. 양치는 무조건 시키고요. 식사는 뭐, 뭔가 불편하다면 제공하지 않는다. 옷 갈아입히는 것도 나중에 목욕할 때 갈아입힌다. 기억나시죠? 뭔가 기다려준다.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대상자. 씹을 수가 없으니까요. 음식을 갈아서 제공을 합니다.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물을 먼저 먹게 한다. 식욕을 증진하기 위해서 뭐 국물이나 국, 뭐물 같은 걸 먼저 먹게 한다는 거예요. 침매 대상자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겨울잠 자듯이요. 며칠 안 자다가 며칠 계속 자는 경우가 있어요. 침매 대상자가 거부할 때 대처법 보자고요. 양치를 거부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시킵니다. 어떻게? 입안을 닦는데요. 그 생리식염수를 적신 거즈를 설압자에 감아요. 여러분 설압자가 뭐죠? 이비인후과 가면 아 하세요 하고 이렇게 스테인리스 막대기로 그 선생님이 혓바닥 누르지 않습니까? 설압 혓바닥을 누르는 자가 설압자예요. 요거를 거즈에 감아요. 그래서 생리식염수 묻혀가지고 입안을 닦습니다. 양 찬물을 안 뱉을 때 여러분 어, 등을 쳐줍니까? 저는 이 문제에서 과거에 학원 다닐 때아 등을 쳐준다 이거를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안 뱉어요. 왜안 뱉어? 일부러 안 뱉는 게 아니라 뱉는 방법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칫솔을 대상자 입에 넣거나 숟가락을 넣어요.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시킵니다. 어르신 제 이름이 뭐죠? 그 귀에 락 하면서 락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뱉어지도록 한다. 굉장히 쇼킹한 방법 아닌가요? 저 이거 보면서 진짜 충격받았잖아요. 양찬물을 안 뱉을 때 등쳐주는 게 아니라 입에다 뭔가를 집어넣고 말시키면 락 하면서 뱉어진다 이게 여러분 답이라는 거 치아가 없는 대상자 식후 차를 마시게 합니다 양치 못하니까 차로 입가심을 합니다 또옷 입기를 거부한다면요 입히나요 아니에요 기다린 뒤에 다시 시도한다 거부했을 때 하는 것은요 양치밖에 없어요 치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치매의 요양보호는요 일관되었다 맞아요 들려요 틀렸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양치 거부하면 입안을 닦아주는데, 옷 입기 싫어해 기다린 후에 다시 시도하고, 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가 맞지? 일관된? 획일화된 요양 보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 특히나 잔존 기능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떤 대상자나 잔존 기능 유지 중요하지만요. 특히나 치매 대상자는 서서 하는 운동, 서서 하는 운동, 서 운동이 좋다 했고요. 잔존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아침 7시 일어났는데 오늘 8, 9시가 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오늘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도잘못 하니까요. 치매 환자 요실금 여러분 요실금은 물 먹나요 안 먹나요 원래는 요실금이어도 수분 섭취는 제대로 한다 였어요 그런데 치매 환자인 경우는요 야간에 수분 섭취를 약간 제한하기도 합니다 금지는 아니에요 안 먹이는 건 아닌데 간간히 제한을 합니다 치매 환자가 요실금이 있다고 한다면요 화장실과 방이 가까운 게 좋겠어요 빨리 가서 쌀수 있잖아요 가는 길이 흘리기도 하니까요 낮에는 몇 시간마다 또 밤에는 몇 시간마다 배뇨 훈련할까요? 낮에는 2시간마다, 밤에는 자야 되니까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합니다.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저귀는 최후의 보로라고 했어요. 기저귀를 하는 순간 욕창에 노출되겠죠? 찬종 기능이 떨어집니다. 삶의 질이 콱콱 떨어져요. 기저귀는 최후에 사용하고요. 기저귀를 쌌다 하더라도 간간히 간이 변기를 사용시켜주면 좋겠죠? 또 수분 섭취량은 적절하게 한다. 야간에 제한하는 건 좋다. 예, 밤에 이제 화장실 자꾸 가고 흘리고 하면 잠못 자니까요. 배뇨 후에 치골의 상부를 눌러줘서 소변을 꾹 짜주는 거죠. 방광을 확실하게 비웁니다. 속옷 젖었으면 빨리 갈아입히고요. 안정을 취하게 하고요. 추워서 야간에 화장실 가기 싫어한다. 그러면 이동 변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 변기가 좋대요. 이동병기, 이렇게, 어 의자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손잡이도 이렇게 등받이도 있고요. 이동병기에서 여기 이 병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배설물 쌓이면 화장실에 버리고 소독하잖아요. 그래서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치매 대상자,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밥을 안 줘? 이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 식사하셨는데요. 하면서 빈 식기를 보여줍니다.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이렇게 종용하는건 아니고요. 어 방금 하셨어요. 이렇게 이해를 좀 시, 돕는 거죠. 그리고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동그라미 쳐요. 어, 조금 전에 동그라미 쳤네요. 식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 밥 달라고 하면은 좀뭐 간식 조금 주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 배회 증상, 배회를 합니다. 안절부절하고요. 뭔가 불안하고 자꾸 어디를 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대소변, 욕구부터 확인합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일 수 있거든요. 침매 대상자, 바지를 벗는다, 뭐 왔다 갔다 한다, 두리번 거린다, 그러면 화장실을 들고 가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회원부에 불편함이 있는지를 본다. 이게 답 아닙니까? 커튼을 치고 조명을 켠다. 이게 뭔 소리예요? 폐회하는데 왜 커튼을 치고 조명을 켜? 밤이 되면은 조금 배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석양증후군인데요. 석양증후군과 배회가 약간 겹치는 건 밤만 되면 뭔가 불안해서 어딘가 가려고 해요. 그러면 밤이 아니고 낮은 것처럼 연출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친다는 게 창문이 있으면 커튼으로 가려준다는 거예요. 왜? 밖이 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연출하는 거죠. 그리고 조명을 켭니다. 불을 환하게 켜요. 그러면 배회가 조금 좋아진다는 거. TV를 튼다. 근데 여기서 또 TV를 크게 튼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항상 적당하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는데요. 어디다 만들어요? 실 내에다가 베이코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문제 풀면 어떤 보기 있습니까? 어, 베이코스 만들어주라고 했어. 근데 실 외에 베이코스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어, 그래. 코스는 코스 만들어준다고는 했어. 대충 공부하니까 항상 그런 것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코스를 만드는 이유는요.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집 안에서 어떻게 좀 있어라 이거거든요. 실 내에다 만들어줍니다. 거실에다가 이렇게, 뭐, 산책로처럼 징검다리 만들어서 뭐 걸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코스를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집 밖에서 헤매지 말고 안전하게 집 안에서 배회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내에다가 배 코스를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 수건 좀개 주실래요? 콩나물 그좀 다듬어 주실래요?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그 좋아하는 일을 하게 시켜서 관심을 돌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배회하면은요, 일단 사랑을 줘야 돼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산책하고, 등 마사지도 해준다. 어뭐 이렇게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줘야 된다. 이 부모님이 치매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안정시켜 주고 우쭈쭈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요. 어 시설에 가시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엄마를 한번더 안아줄 걸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뭐돈 훔쳐 간다고 했을 때왜 내가 도둑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같이 찾아볼까 이렇게 얘기할 걸 그런 것들이 어 가슴에 많이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어 시설 대상자 출입관리 치매 환자는 자꾸 집 밖에 나갑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코로나 문자 올때 거기에 뭐 동대문 뭐 80세 이름 키 이렇게 실종됐다 이런거 오지 않습니까 치매 대상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은요, 그 대상자 사라지면 큰일 나잖아요? 안에서 문을 잠궈요. 비밀번호 걸어서 못 나가게 합니다. 시설 입구에다가 벨이나 감지기, 누구 나가면은 뭐 소리, 소리 나게끔 이런 센서가 필요해요. 일반 가정집도요, 집 안에 잠그는 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 키좀 복잡하게 해서 대상자가 혼자 못 나가게끔 가둬야 돼요. 배회 감지기 수시로 전원이나 작동이 확인되는지를 본다. 배회 감지기는 지금 통신사에서 또뭐 침해, 대상자한테 손목시계처럼 또 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배해를 한다면, 일단, 밤이 아니고, 낮인 것처럼 연출하는 게 좋고, 주의를 돌린다, 관심을 돌린다, 그리고 사랑을 줘라, 관심을 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그 물어본 사람이 그랬어요. 어, 나는 같이 있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어, 사랑이에요. 어, 이 부모님이든 대상자든 너무 하는 짓이 밉죠 하지만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사랑을 나눠 주는 것이다 88번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 갔다고 의심합니다 이 의심 행동이 굉장히 좀 일반적이에요 침해가 왔다 하면은 내거 훔쳐 갔지 의심합니다 귓속말 하면은 자기 욕하는 줄 알아요 굉장히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요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내 물건 훔쳐 갔지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아니야. 내가 왜 훔쳐갔어요? 이러면 안 되고 설득하지 말아요. 아,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취미 대상자에게는 금기해야 될거 왜? 라는 질문하지 않는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단지 함께 찾아볼까요? 함께 찾아보는 게 최고예요. 같이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또뭐 손수건 같이 조그만 물건을 계속 잊어버렸다고 하면 똑같은 거 사다 놓고 어 여기 있네요 하고 주는 방법이 오히려 깔끔하다는 거죠. 같은 옷만 입겠다고 고집할 수 있어요. 그럼 갈아입혀야 되니까 가족과 상의해서 약간 비슷한 옷을 구입해서 이걸로 어 갈아입히는 겁니다. 치매 대상자가 난폭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쉬게 해야 됩니다. 뭘 하지 말까요? 자극을 주면 안 돼요. 난폭한 행동했을 때 똑같이 욕하고 소리 지르면 더 심해져요. 자극하지 말아야 돼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해야 됩니다. 뭐든지 우쭈쭈 하고 사랑을 줘야지만 그 증세가 좀 나, 나아진다는 거예요. 이유를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 여러분 이제 귀가 닳도록 아시죠? 왜? 라는 것을 묻지 않아요. 그렇다고 신체적으로 막 구속하고 억제를해 하면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신체 구속은 피해요. 온화하게 표현합니다. 그쪽엔 화를 내도요, 온화하게 표현해요. 그리고 뭐, 엄마가 치매인데 아빠만 보면은 막 화내고 욕하잖아요. 그럼 방을 바꾸던지 안 마주치게 하는 게 상책입니다. 90번, 임종의 적응 5단계가 있어요. 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한 3개월 사실 거예요. 뭐, 이렇게. 진단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인간의 감정이 어떤 순서로 가느냐. 부분협우수. 부분협우수. 이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 감정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부분협우수를 아시면 돼요. 첫 번째로 부정해요. 어? 아니야 나 믿을 수 없어. 내가 왜 죽어? 3개월만 산다니 말이 돼? 사실 아니야. 난 오래 살수 있을 거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정의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화가 끓어올라와요 분노가 차죠? 왜 하필 다야? 왜 지금이야? 왜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타협을 하게 돼요. 부분 협우수가 타협인데 부분 타우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타협 또는 협상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타협을 합니다. 아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라도 살게 해주세요. 나 3개월은 좀 너무 심해. 나 내년 봄에 벚꽃까지는 좀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뭔가 타협하고 싶은 겁니다. 인정은 하고 싶은데 나 그래도 조금만 어떻게 안 될까? 이런 마음이에요. 제3의 길을 선택한다. 이게 타협이라는 거.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은 우울입니다. 우울증은 말하지 않아요.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조용히 있는다. 그리고 운다. 우울증은 눈물이 나죠. 그리고 이럴 때는요. 우리 요양보호사가 좀 스킨십, 차라리 좀 위로해주는 거, 손 잡아주는 거, 그런 것들이 더 낫다. 결국은요, 수용합니다. 아, 난 죽는구나. 어쩔 수 없지. 나는 지쳤어.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임종 단계에서, 아니야. 나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부정이고요. 왜 나야? 화나는 거. 왜 지금이야? 이거 분노입니다.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거 국가고시 나왔죠? 타협이고 협상이에요. 말하지 않는다. 우울이고 우울증입니다. 나는 지쳤어. 그냥 받아들이는 거. 수용이라는 거. 이게 임종의 적응 5단계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 보온을 어떻게 해주죠? 따뜻하게 해줍니다. 담요로 해줘요. 보일러 온도를 올려줘요. 하지만 전기장판을 깔아주거나 이렇게 따순이 온순이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왜? 오히려 순환이 안 되고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를 대줍니다. 죽고 나면은 패드를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저귀 대주려면은 일단 뭐 옆으로 옮기고 기저귀 대고 똑바로 눕히고 죽은 사람 그렇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를 대준다는 거 어, 구강 간호. 입술이 건조하기 때문에 입술에는 글리세린, 좀 촉촉한 거. 이게 화장품 만드는 원액이잖아요. 글리세린 적신솜으로 입술을 닦아준다. 바세린 같은 걸로 닦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 안에는 물을 조금 뿌려준다. 먹이기에는 힘들어요. 살에 걸릴 수 있고 이게 거의 나중에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스프레이로 입 안에 조금씩 뿌려줍니다. 뭐, 목마르단 말도 못하니까 한 번씩 뿌려주고요. 입술도 좀 촉촉하게 해주고. 이게 정성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랬을 때 따뜻하게 담요 덮어드리고, 이제 지를 수 있기,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채우고요. 입술도 좀 촉촉하게 해주고, 입안도 적셔주는 겁니다. 대상자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납니다. 돌구르는 소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순환이 안 되잖아요. 임종 직전이기 때문에 배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래요. 고개를 옆으로. 똑바로 있으면은 더 이게 심해지니까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는 거. 우리가 이거 다 배워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종 후, 사후 관리.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이 피가 쏠리면 얼굴이 까매지면 보기에도 너무 안쓰럽고 슬프고. 정말 얼굴이 하얀 게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랑 머리를 살짝 높여줍니다. 베개를 대주면 되겠죠? 얼굴 색이 변화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사후 강직은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예요. 사후 강직이 시작 전에 자세를 좀 바르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어, 그, 사후 강직은 근데 한 96시간까지 지속된대요. 이게 4일이거든요. 한마디로 4일장 하는 내내도 조금씩 조금씩 강직된다. 네, 이제 사후 초반에, 어, 바른 자세를 잡아줍니다. 음. 이에서 4시간에 시트는 얼굴까지 덮나요? 어깨까지 덮습니다. 얼굴까지 덮는 건 드라마예요. 얼굴까지 덮는 게 아니라 어깨까지만 시트를 덮어줘야 돼요. 조명은요? 환한 조명인가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차분한 조명. 여기서 차분한 조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환한 조명은요? 화장실은 항상 24시간. 환하게 조명을 키라고 했었어요. 소유물 목록을 요양보호사가 만들어요. 의치는 가족과 상의 후에 제거합니다. 임종시 가족이 직접 돕게 해요. 원래 모든 요양보호는요 대상자만을 위주로 요양보호사가 하고 있는데 가족까지 조금 케어해 줘야 되는 것은 임종시에요. 우리가 장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야속할 수 있지만,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장지에 가고 하면은, 사실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서 슬프고 하면은, 며칠 동안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종 전에는 뭐를 대죠? 기저귀를 대요. 임종 후에는요? 패드를 댑니다. 어, 이 정도 알고 갈게요. 93번. 음식을 먹다가 목을 움켜잡고 하면은 뭐죠, 여러분? 지식했다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응급처치 뭐죠 하임리히법입니다 대상자가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뒤에서 껴안고 이 배꼽과 명치 중간에 이배 위쪽을 주먹 손 주먹을 쥐고요 엄지 손가락으로 쿡쿡 눌러도 돼요 후상방으로 굉장히 세게 밀어 올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밀어 올렸을 때 목에 걸렸던 게툭 빠져 나가겠죠. 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의식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눕히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똑같은 부위를요 아래서 위로 밀어주는 거예요. 경련 문제 중요하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 처치법은 경련은요. 문제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련이 일었다 하면은 기도 유지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기도를 유지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한다 이겁니다. 왜? 부닥치면막 다치니까요. 막 깨지고, 막뼈 부러지고, 피 나고 하니까 공간을 좀 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본인데 보기 다섯 개 중에서 1번이 있을 수도 있고 2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조잡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큰 틀은 이거예요. 기도 유지 또는 고개를 옆으로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고개를 옆으로 하고 어떨 때는 고개를 똑바로 제끼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격려는 무조건 고개를 옆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똑바로 제끼는 건요. 우리 심폐소생술 할때 기도 확보할 때, 기도 유지할 때입니다. 경련의 증상은요.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이 곤란하고 의식이 좀 없어져요. 보통 경련이 한 1분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5분 이상 경련을 한다면 119에 신고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자주 경련을 이는 환자, 간질환자죠? 요즘 말로 뇌전증으로 바뀌었잖아요? 1분 정도는 괜찮다. 기도 유지만 해주고 다치지 않게만 해주면 된다. 굳이 막그 손발 붙잡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그랬죠? 목에다 부드러운 뭐 수건 같은 거 대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처음 경련하는 사람이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119에 신고해라. 이거는 사실 조금 얄팍한 문제인데요. 경련을 계속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좀 유지를 해주고 5, 5분 이상 경련하면 119에 신고하는데 처음 경련했어? 당연히 119가 제일 먼저겠죠. 그 다음에 귀도 유지하고 공간 확보해주는 건다 똑같은 소리예요. 고개를 옆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화상 응급처치. 화상 입었어요. 제일 먼저 찬물에 담그죠. 몇 분? 15분 이상 찬물에 담급니다. 뭐 얼음수건 뭐 여러가지 있지만 교재에서 원하는 답,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은요. 찬물에 담근다입니다. 찬물에 담그면 좋은데 담글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차갑고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고 병원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집이 터졌어. 수포 생겼어. 이도화상이겠죠. 수포 하면은 이도화상. 또 욕창일 때 수포나 물집 하면은 2단계 욕창이었어요. 옷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거 괜히 잡아뜯다가 살점 떨어지죠? 가위로 자릅니다. 장신구, 반지 같은 거요. 최대한 빨리 뺍니다. 왜? 나중에는 이게 화상 입으면 부어가지고 전기톱으로 잘라야 되니까요. 피가 안 통해서요. 밀폐된 화재 현장에서 화상 환자를 발견했으면 일단 기도 확보가 우선이에요. 화재하면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렸잖아요. 왜? 숨 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숨못 쉬면 죽는 거예요. 화재 현장에서는 기도 확보가 우선이라는 거. 대상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언어적으로 사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응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죠. 이 순서 하나씩 하면 힘들죠. 뭘 외우면 되죠? 반도 가기 인상 반도각이 인상. 이거 뭐 외우기 어렵네요, 여러분. 한 문제 맞을 수 있어요. 반도각이 인상. 반, 반응을 확인합니다. 도, 도움 요청하죠. 가, 가슴을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때요. 가슴 압박하는 게 심입니다. 심. 심장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를 압박하는 건 뭐죠? 인공호흡이에요. 10초에 두번 불어주잖아요. 그런데 가슴을박하고 인공호흡, 심폐 전에 뭔가를 해야 돼요. 뭐를 하죠?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해야 돼요. 이때는 고개를 똑바로 이 턱을 그림을 못 그리겠네요. 턱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턱을.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건 경련이었고요. 아시겠죠? 반도각이 인상, 마지막에 상태 확인하면 됩니다. 반, 반응을 확인하고요. 도, 도움 요청합니다. 가, 가슴 앞방, 심, 그 다음에 기도 유지하고, 폐, 인공호흡하고 상태 확인한다. 이거 순서 틀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반도각이 인상, 아시죠? 응급처치의 원칙. 긴급한 환자부터 보는 거예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무릎 조금 까졌어. 골절 좀 입었어. 이 환자보다는 숨못 쉬어. 심장이 지금 멈췄어. 피가 철철나. 이런 환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순서까지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기지, 쇼감. 이 순서입니다. 기. 기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 지혈해야 되는 환자. 쇼. 쇼크를 봐야 돼요. 감. 감염 감염은 사실 병원가서 항생제 맞으면 되기 때문에 기도 유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 철철 나는 어 환자 지혈시켜 주는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쇼크가 올수 있습니다 쇼크는 보통 순환이 부족해 혈액순환이 안돼서 쇼크 오는 경우 많잖아요 당뇨 환자도 저혈당 쇼크 올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보통 쇼크요 쇼크는 순환이 안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식을 잃었을 때는 이거는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상식입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집에서 쇼크 왔어 의식이 없어 고개 옆으로 돌려서 기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줘요. 다리 밑에다가 이불이나 이렇게 빗 같은 거 깔아서 다리를 좀 올려주면 좋습니다. 왜? 다리에 있는 피를요 모아서 심장 쪽으로 이 끌어 모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에서 펌핑이 되잖아요. 이 중심 중심 정맥압에 전신으로 피를 쫙 짜야 이게 피가 통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다리에 있는 피라도 심장에 모아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위로 들어올린다 이 자세가 그렇게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는 허구 한날 나오는데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이 자세를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뭔가 쇼크가 와서 의식이 없어 다리를 올려주는 자세가 더 좋다는 거. 호흡이 곤란해 그러면 상체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97번, 외상을 입었을 때, 척추 고정판, 눕혀서 고정시키는 부위는 어디냐? 일단, 척추 고정판은요, 대상자가 외상이 입었다. 골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상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판을 그 사람 밑으로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아래부터 위로 고정하는 거예요. 아래 어디죠? 무릎이죠? 위 어디요? 엉덩이랑 손목. 여기는 어깨, 요 순서로 올라갑니다.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이 단계로 아래서 위로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항상 큰 거를 기억하세요. 아래서 위로. 98번, 심폐소생술이 뭐죠? CPR이죠? 이거 시행할 때 가슴 압박하는 실시 방법. 어, 가슴을요, 몇 센치 압박하죠? 5cm 압박합니다. 그 6cm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양팔을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힘으로 하려면 5cm 이게 안 들어가요. 팔을 펴고 내 체중을 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해서,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은 30대 2라는 거, 인공호흡은 10초 안에, 후! 후! 불어주는 거예요. 압박 속도는요, 여러분, 1분은 60초입니다. 1초에 2번 누르세요. 그러면 2번 60초. 몇 회죠? 120회죠? 100에서 120회를 누르는 거예요. 손,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고 손바닥 또는 손꿈치가 닿는 거예요.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게. 가슴 압박하는 동안 이 손이 막 이리저리 들쑥들쑥 들쑥 움직이면 안 되고요. 손바닥이나 손꿈치를 한 곳에 고정해요. 양쪽 젖 꼭지 중간 여기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손가락이 아니더라는 거. 기도 유지 방법 CPR 할 때는 그냥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이 그림입니다.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턱을 들어 주는 거예요. 턱을 위로 당긴다. 이게 기도 유지라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순서 뭐라고요? 반도 가기 인상. 반.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을 확인하고요. 거기 노란티 입으신 분19 신고 좀해 주세요. 지정해야 돼요. 그리고 파란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19좀 불러 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슴 압박이 심. 그 다음에 기도 유지. 이렇게 고개 똑바로 턱 들어 올리고. 인공호흡이 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반도 가이 인상. 마지막 100번. 심정지 대상자. 자동 심장 충격기. 어떻게 사용하죠? 심장 충격기. 모든 기계는요. 전원을 먼저 켜야 돼요. 전원 안 켜면은 작동이 안 돼요. 그다음에 패드 부착해요. 패드 어디다 붙여요? 우리 눈의 왼쪽 오른쪽. 대상자한테는 오른쪽 왼쪽입니다. 패드 부착하고요.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돼요.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누구를?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리고 나서 재세동을 시행하고요. 심폐소생술 계속합니다. 패드 붙장 위치 맨날 물어봐요. 여러분 그냥 32 외우세요. 뭐? 오른쪽 그다음에 왼쪽 머리로 하면 어려워요. 그냥 32 패드 부착은 32야. 32. 어, 오른쪽. 그 다음 왼쪽. 오른쪽 빗장뼈가 쇄골뼈입니다. 그 아래 왼쪽 여기 겨드랑이 중간 또는 젖꼭지 아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왼쪽 오른쪽이지만요. 대상자한테는 오른쪽 왼쪽이에요. 어, 자동차 탔어. 보조석에서 안전벨트 어느 쪽으로 해줘요. 위에서 아래로 이 순서라는 거. 오른쪽 왼쪽 3, 2. 패드 부착 3, 2 기억하세요. 심장 리듬 분석은요. 3분 간격인가요? 2분 간격이죠. 제수동 실시 후에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제수동이 실시했으면 가슴 압박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럼 아, 아리까리 하잖아요. 가슴 아파고 웬만하면 다 하고 몸에서 손을 떼는 것은 모두 물러나세요 리듬 분석할 때밖에 없다는 거. 이 대상자 몸에 이 사람 저 사람 손다 있어요. 그럼 이 리듬 분석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사람 자체 리듬이 분석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손을 떼고 이 리듬을 분석할 때는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반도각의 인상 그리고 전원 먼저 켜고 패드 부착하고 리듬 분석한다는 거요 순서도 나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